그렇게 무사히 경계 근무와 불침범 근무를 마친 전우들. 야간 근무 후에 피곤이 더해져야 참맛을 알 수 있다는 뽀글이 타임이 이어집니다.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되십니까?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. 이 기자. 부대장님은 화장실 가셔가지고. 네. 나랑 용이 있잖아요. 물 샌다, 물 샌다. 펌프 났어. 움직여. 펌프 났어. 이러고 있어, 이러고 있어. 두 손을 들고 있어, 얘는. 그러고 있어. 잠깐. 오. 아,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형그라도 그렇게 안 봤는데, 진짜. 아,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이 냄새가 나더라고요. 라면 냄새가. 보통이 아니십니다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무슨 얘기인데? 무슨 얘기? 무슨 얘기? 너무 그런가? 잠시. 또 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안 됩니다. 어떻게 괜찮으십니까, 선생님들? 예. 우리 저 수많은 그 이등병들을 받아보셨지 않습니까? 우리 저 김영근 이병 어떻습니까? 딱 보시니까.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전이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앞으로는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제가 좀 사람을 볼 줄 아는데 제 2의 장세교, 제 2의 김동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근데 눈물 이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? 저도 옛날에 많이 울었었는데. 근데 이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습니다. 얘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세 번씩 울었는데 선임이 당황할 정도로 울으니까.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. 지금 또 울려고 그러면. 예, 그래가지고 일단 좀. 형근 이병헌은 장남입니까? 네, 장남인데 위에 누나 있습니다. 아. 누나 몇 살입니까? 누나 23살입니다. 누나도. 야, 너 왜 나를 그런 일을 들어봐? 너 무슨 생각? 아니,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? 당연한 반응입니다. 당연한 반응입니까? 아니. 네. 김동영 군대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? 오늘 질문입니다. 오늘 저 밤새도 이런 거. 질문입니다. 어떻게 살아왔냐? 저는 막 살았습니다. 저도. 네. 다 해본 건 해봤는데. 그냥 막 산 거 같습니다. 저도. 길에 찔렸고. 이게 살았던 건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. 아 근데 저도 막 살았는데 제 공간 안에서 막 살았어요. 제 방은 침 뱉고 막. 제 방은 지저분하고 막 군대 오기 전에 이사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좀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.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타기 시작했고 그러신 겁니다. 네. 줄을 타면은 그 헨님과 달님에 나오는 정말 살라고 붙잡는 그 줄처럼. 아, 내가 이걸 오르면 좀 덜 막 살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김영근 이병 분대장님이 좋습니까? 부분대장이 좋습니까? 제가 한 3, 4일 같이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굳이 뽑지 않아요. 두 분 다 좋단 말 하지만 한 명만. 저는 그래도. 아유 빨리 빨리. 이장이
좋습니다. 그냥 좋습니다. 난 너 싫어. 쌤이 좋습니까? 손진영 일병이 좋습니까? 아, 쌤이 더 좋습니까? 아, 이거 손진영 일병이 얼마나 아꼈는데. 이렇게 하면 얘가 웁니다. 아, 이 표정 보십시오, 이거. 이게 울 거야. 되게 항상 생각해주고 이렇게 토닥여주고 그랬는데. 아, 진영아, 울지 마. 어, 진짜, 진짜 울라고, 진짜 울라고. 울지 마시오. 너 진정이니까 좋았어. 너 누구야? 나 알아? 얘가 손진영이가 생겨가 있습니까?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, 들어봐. 아이고.